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네, 뉴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여전히 있었지만, 예,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좀그 약간 이 진행 중인 또 이렇게 그 디벨롭이 좀 된 다음에 다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 뉴스들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그거보다는 그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렇죠. 네. 예. 아주 새롭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한 번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만한 그런 맞아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뉴스는요. 얼마 전에 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계가 본 최근 수출 특징과 문제점. 그러니까 수출이 요즘 잘안 되고 있는데 지금 무역 적자가 발생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연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출, 수출, 수출 이런 상황이냐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게 수출이기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무역협회에서 이제 그 언론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수출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쵸, 사실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한탄을 해봐야 사실 그렇잖아요. 개선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목이 수출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30% 세액 공제를 하는데 한국은 고작 3% 하는데 다국적 기업이 과연 오겠냐. 수출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는 얘기를 한 셈인데 그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네. 드리면요. 일단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결국 대외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어쨌든 리오프닝을 하면은 경제가 이제 많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T 수요가 지금 반도체 문제가 좀 생겼지만 그것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게 뭐 주기가 있으니까요. 좋죠. 그리고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또 수요는 또 맞습니다. 다른 산업 여건에 따라 굉장히 또 달라져서. 그래서 결국은 대외 여건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외 여건이 돌아오면 탄력적으로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짜 중요한 문제. 정만기 부회장님이 아, 그건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실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한국의 매력이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왜냐면 수출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쵸.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게 안 돼가지고는 뭐 수출이고 뭐고 뭐 소용없다 이런 그쵸. 얘기를 이제 그리고 하신 또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뭘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느냐, 아니면 다른 그렇죠. 나라에서 생산해서 파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는 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결국 같습니다. 뭐 외국에 그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면 이윤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이라든지 뭐 기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어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적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법인세 뭐 대기업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그 깎아줘 봐야 실효세율이 20.8%인데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 경쟁자인 인텔, TS, 그러니까 대만의 대만의 TSMC 그리고 다시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마이크론.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면 인텔이 16%, TSMC가 11.6%, 마이크론이 3.6%.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그 비용 요인에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죠. 그쵸. 이거 사실 이제 법인세가 몇 퍼센트다라고 하는 거와 달리 지금 여기서도 이제 실효세율 얘기를 해놨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번 맞습니다. 돈에 비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를 측정을 해보면 사실 같은 미국인데도 인텔이랑 마이크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세액공제나 등등등 이게 그렇죠. 투자하고 그다음에 막 개발하고 연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센티브가 있는 인센티브를 거죠. 제공하느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스컴으로도 많이 봤지만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을 이제 세울 때 17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조지아주로부터 받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IRA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법에 의해서 30% 세액 공제를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결국 전기차 생산 공장의 투자 세액 공제율이 얼마냐? 3%. 그래서 여기서 30%와 3% 얘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타이틀이 거죠. 뽑혔거든요. 군요. 그러면서 그 정부가 이런 거에는 제대로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면서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 결국 이제 뭐 이런 비판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한국에서 매년 국회가 만들어내는 입법 규제가 2,320건에 달하는데 우와, 부지런하시네요. 네네네. 예. 뭐 이게 인센티브가 그 법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야 이제 의정 활동을 평가받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이게 성적 잘 받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어내면 잘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필요한 법들도 있지만 그 그렇죠. 중에 상당수는 물론. 이제 결국 규제 입법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랑 영국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연 89건, 와, 영국은 49건. 근데 이제 물론 법제도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다르죠. 사실은 네네네. 주 정부 차원에서도 따로 네네. 입법을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법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아. 불문법적인 나라라서 이게 뭐 법을 원칙적인. 매번 이렇게 개정해가면서 네.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은 하면 안 좀, 되기도 하죠, 사실은. 네네네. 네. 예, 언페어한 면도 있는데 아무튼 뭐 입법 규제가 양산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늘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지만 주 52시간 뭐 파견 근로 불법화 중대재해처벌법 뭐 플랫폼 진입 규제 노란봉투법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네네. 대한 관심이 예.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정말 이 갈라파고스 규제는 맞습니다. 아니 뭐 그냥 약간 차이나는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 너무 희귀하게 우리한테만 있는 거면 정말 좀 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많이 다뤄드리기도 했고 그 종종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계속 뭐 고쳐질 때까지는 계속 리마인드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다. 근데 별로 하고 있는 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언론과 정부가 은행을 네네네.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느 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굳이 살펴보면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도 네네. 이게 굉장히 왜냐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높아지는데 그렇죠.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데 서민의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 많이 예. 영향을 줬겠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통이 이렇게 가중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라는 네. 사실 마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접점이 가장 넓은 곳이 은행이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전 국민이 사실 은행 계좌를 거의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네. 또 대출 안 가지고 있는 분도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은행의 접점이 가장 넓은 것 같은데 네. 거기 그래서 이제 지금 은행이 좀 주타겟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그 막 정부며 언론이며 다 나서 갖고 이자 왜 이렇게 높냐 예대금리 차가 왜 이렇게 뭐 금리 장사를 크냐 하고 있다. 막 금리 네네. 장사 뭐 근데 이 와중에 성과급 잔치 한다 뭐 다 어느 부분에서는 지적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독과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독과점이어서 이렇다라는 얘기까지 네. 나오니까 사실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독과점이냐 이자 장사를 하고 있냐 이자 장사로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얘기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목 자체는 5대 은행 체제 만든 건 정부의 통폐합 정책 과점 비율로 봤을 때 OECD 중하위 그러니까 높지 오히려? 않다. 예, 예. 네, 그런 타이틀의 기사였고요. 흥미로운 건 요 내용이 나온 보고서 자체는 작년 11월 달에 완료가 됐고 네. 금융위원회에서 요거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보도자료를 만든 것도 이미 12월 달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금융위원회 산하위원회에서 은행의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를 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게 소환된 거거든요. 네네.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작년 말에 다 거죠?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은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금융산업을 돌아가면서 사실 다뤄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에 관한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그때 이제 보도 자료로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은행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요거를 이제 소환을 예.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은행 산업의 시장 집중도 지표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뭐 권남기 선생님이 더잘 아실 텐데. 얼마나 집중이 돼 그쵸.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표죠. 몇 개의 그 사업체들한테 몰려 있느냐라고 하는 예. 게 이제 시장 집중도인데 그걸 보면은 대체로 낮아졌다. 그러니까 네. 시장 집중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몰려 있는 것들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니까 개선으로 볼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분야별로 그거를 이제 봤는데 총 자산,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예. 은행은 결국은 자산으로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총자산, 그다음에 대출, 돈 버는 소스죠. 대출,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도 가계대출. 이렇게 보게 되면 허핀달 허시만 인덱스라고 하는 가장 네. 대표적으로 쓰는 은행 집중도 지표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집중도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난 몇년 동안 뭐 인터넷 은행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대형 은행이라고 그 치고 나갈 만한 그러니까 그큰뭐 은행들이 다 대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뭐이 은행이 다 압도적이다 이런 은행이 있다기보다는 다 그만그만한 상태에서 경쟁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나마도 사실 예. 진입장벽이 되게 확실하기 때문에 은행 뭐 저 하고 싶어요 해서 들어가는 거 네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있는 플레이어, 이제 물론 새로 진입한 플레이어까지 합쳐서 봤을 때 집중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OECD 34개 국가들하고도 비교를 해놨는데 일반은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집중도 23위, 시중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18위. 일반은행은 뭐고 시중은행은 뭐야? 뭡니까, 라고 진짜? 생각하실 텐데 네네. 이제 시중은행이 여러분들 이제 흔히 아시는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네네네. 이런 은행들이 시중은행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방은행 아, 이런 지방은행. 데들이 이제 네네네. 합쳐져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는 게 네네네. 일반은행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이용하시는 지방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용하시는 은행으로 보면 34개국 중에 23이면 별로 그렇게 그렇게 높지 집중됐다고, 않네. 원래 그렇죠. 은행이라는 게좀 집중돼 있는 산업이 어느 아니냐. 나라나 사실은 네네, 그런 다 거죠. 인가받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은행업 시장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죠. 근데 이제 또요 부분에서 요 이제 순위를 결정을 한 거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허핀달 허시만 인덱스가 아니라 CR3라고 해서 탑 3의 시장 지배도, 그러니까 시장 그 집중도를 보이는 건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살짝 있습니다. CR3 같은 거는 우리나라 나왔습니다. 뭐 약간 아, 네. 근데 아, 꼭 이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네. 인덱스, 어느 지표가 좋으냐는 사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뭐 그렇기는 네네. 하지만 어쨌든 순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독과점 논란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너무 돈잘 벌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성과부잔치 하더라. 막 이제 지금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권까지 이게 지금 포화가 되게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그러고서는 봤더니 사실 오래된 지적이기는 합니다. 국내 5대 은행 수익률을 ROA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 대비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특히 은행권의 수익률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ROA 기준으로 수익률을 봤더니 국내 5대 은행이 0.45에서 0.68%.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중에서 45원에서 68원 정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미국 4대 은행을 봤더니 그게 0.7에서 0.98%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은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결코. 네. 사실 하단하고 상단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지금 차이가 네. 나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 가지고 뭐 돈에 무슨 퀄리티가 있는 게 아닌데 네. 같은 돈 가지고서는 버는 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면 사실 썩 장사 잘 네. 못하고 오히려 장사 그렇죠. 잘 못하고 아, 있는데? 사실 뭐 0. 몇 퍼센트라서 좀 느낌이 덜 왔지만 실제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거거든요. 셈입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그래서, 그럼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자 장사한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만 이자 장사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는 90% 이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반가운 정도로 떨어져 56에서 60% 그럼 정도밖에 안 이자 된다는 말고는 거고 그럼 미국은행은 뭘로? 수수료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송금 수수료 그렇죠. 내본 적 있으세요? 예, 내본 적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네. 뭐 유학하셨고 네네. 저도 했지만 미국에 가서 처음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은행 한번 가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이런저런 돈이 많이 들죠. 네, 예. 사실 유학생이어서 뭐 하나 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송금할 일도 별로 없긴 했지만 간혹가다 하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저희 대학에서 이 국제 관련된 업무를 좀 보다 보니까 해외에 이제 송금 주고받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생활하다 보면서 수수료 때문에 뭐 짜증난다, 뭐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규제로 누르는 네네네.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은 또 깎아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영역은 이자로 어떻게 네네네. 보면 한정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접점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자로 돈을 벌면은 욕먹는. 약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 낮던 시절에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자율이 엄청나게 낮았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고. 고통이 이제 그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은행이 이 이자 높아진 이자를 가지고 고리 장사를 해먹고 있는 거 아니냐. 항상 역사적으로 고리 대금에 대한 그 사회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갑자기 베니스의 상인도 떠오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아무래도 이 예대 마진이 막 커지고 이런 것들이 은행이 과점 체제로 있으면서 이게 너무 쉽게 앉아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게 원래 과점적인 산업이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고 우리가 특별히 꼭 뭐 아니 더 과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수익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그 뭐 이자 장사를 정말 잘해서 그렇게 막 고리를 빼먹었다면 수익률이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뭐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은행도 이렇게 좀 항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정부와의 관계가 네. 사실 금융권만큼 밀접한 데도 드물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은행만큼 밀접한 데도 드물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은행 지배구조 뭐 무슨 CEO 선임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 정부와의 관계 이 네. 친소관계 문제 친소라기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엮여 있느냐라는 예.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복잡합니다. 네. 네. 근데 좀 뭐 제가 아무 은행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은행을 변호해 줄 이유는 전혀 네네.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집중 포화를 당하는 건 그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다라는 네. 느낌은 든다는 거죠. 네네. 뭐 진실은 더 파봐야 알겠지만 차제에 은행의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정부도 너무 지나친 과거에는 이렇게 그 은행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더 빅사이즈 은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도 돌아보면서 좀 더 민간 중심의 경쟁 체제를 좀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번 오늘 주 뉴스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